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원래 소니들을 진행을 해드리려 했었는데, 요렇게 댓글로 코인 사기가 너무너무 판이 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요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조금 이제 흥미는 있지만 너무 지루하다라는 말씀이 많으신데,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라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위트 있는 쪽으로도 진행을 하는 거는 라이브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빗썸 코리아 부분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었다. 코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알고리즘이 유입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빗썸 코리아 부분은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사람들은 대부분 코인에 투자를 하고 MZ들도 코인에 투자를 할까요? 그 이유는 전부 다 세금이나 추적이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역시도 이 방대한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가는 쪽이 코인이 아닌가라고 저도 한번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잠깐 보면요. BTC 코리아는 2014년 1월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이익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2016년에 직원이 20명에 불과했던 BTC 코리아가 2017년에 85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배구조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으면서 전자상거래 회사인 XPC와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 옴니텔 등이 이렇게 김재욱 아티스트 컴퍼니 대표로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코인이 너도나도 올랐을 때못산 사람들이 포모 현상이 왔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코인을 알았을 때는 2015년도 이전이었는데, 그때 가격은 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제가 전문가니까 물어보죠. 비트코인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듣고 누군가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떠냐. 그래서 제가 코인은 사실상 발행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면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로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어떤 거냐면, 자, 봐봐라.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만약 미국에서 USA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발행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했는데, 5천만 원까지 요 시기에 가면서 요걸 엄청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2017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세 가지 올랐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17년도에 직원 숫자가 갑자기 16년에서 850명,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40배가 증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빗썸 코리아의 주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초록뱀이나 여러 가지에 엮여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의도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린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코인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렸다. 이 부분 스토리텔링이 가는 건데 테마주 작전주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외신들이 보면은 한국은 투기의 폭발 지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발행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인이 한국에서부터 투기 가능성을 불러왔다. 어쨌거나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이들 회사는 모두 김재욱 아티스트 컴퍼니 대표의 소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티스트 컴퍼니를 한번 가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아티스트 컴퍼니죠. 이정재 배우와 그 다음에 뭐 정우성 배우, 그리고 임지연 배우 등뭐 짱짱한 배우들이 다 있어요. 그죠? 자, 원론으로 돌아와서 포스링크부터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포스링크 세력지도에 자주 나온 종목들인데, CND 8호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명이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1300원 아래인 다이소 종목이다. 포스링크 자회사 서투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링크 서비스를 오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빗썸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포스링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갖다가 자회사에서 연다. 언제냐? 2017년도 9월달. 아까 보셨듯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빗썸 코리아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한그 시기가 2017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2018년도 12월 21일에는 이제 비크라 트레이딩이라는 곳에서 CNT 8호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합니다. 우리 17년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가 18년도, 19년도에는 급격하게 떨어진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업 자체가 이제 코인보다는 다른 쪽으로 잠깐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동일 기간에 어디에 나타나냐면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웰바이오텍에도 유상증자를 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최대주주 더우주라는 곳은 그 전에 아우딘 퓨처스라는 곳과 화장품 공급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 언제? 2016년 1월 달에. 이때는 언제였느냐? 한알령이 터지기 전인 거죠. 한알령 터지기 전이라서 이때 한참 이제 중국에서 그 뉴요커들이 와서 마스크팩을 갖다가 샀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테마 자체가 화장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최근에 있었던 2차전지 이런 식으로 돌고 계속 순환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AI 로봇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아우딘 퓨처스도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C&D 바로 여기 보시면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IOK와 뭐 초록변 그룹 그 외의 여러 가지 회사들과 상당히 많이 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초록뱀은 이렇게 빗썸을 통해서 이제 지배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주변에 있었던 자회사들도 이제 뭐 가상화폐 거래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만들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면은 여기 티싸이 언티픽이라는 회사가 빗썸 코리아에 이제 지분을 갖다가 인수하는 걸 나타나고 있어요. 언제? 2019년도 10월 17일 날. 그리고 향후에 2022년도 4월 11일 날에는 빗썸 주주인 티싸이 언티픽이 한비코의 실소유주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방향을 뚫고 있죠. 초록뱀이 원래는 뭘 하려고 했느냐? 폐업위기에 몰렸던 싸이월드, 3월에 극적 부활한다, 10억 원에 인수를 한다, 2021년도 2월 2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뭐 무역전쟁 다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코로나 상승 초기에 이렇게 가상화폐 빗썸이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빗썸이 왜 올랐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7년도에 있었던 부분 가격이 떨어지고 난후 21년도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만 원까지 갔다가 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2천만 원대에서 한 8천만 원까지 올라간 요 사이쯤입니다. 요새 요 부근에서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2일 IT 업계에 따르면 신설법인 싸이월드 Z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카이 E&M 등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 스카이 E&M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초록뱀 E&M으로서 지금 장사의 신 유니버스에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되어 있죠. 스카이 E&M, 싸이월드 코인 발행 추진 소식의 상승세다. 이렇게 되어 있고, 21년도 2월 22일 날. 스카이 E&M이 후참자를 갖다 인수를 했던 게 2020년도 초죠. 19년도 말에서 2020년도 초인데, 요 사이에 요걸 해서 뭐또 다른 쪽으로 자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사이버 레카 채널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요때 요거를 갖다 인수를 했던 게 대부분의 뭐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코인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쪽으로 갈수 있다라고 추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코인도 세금 자체를 크게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자체는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블로그 분께서 요거를 갖다 잘 정리를 해놓으셔서 제가 가져왔어요. 싸이월드 Z 컨소시엄 지분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트로메딕이 들어가 있고 스카이 E&M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인트로메딕이 요 시기에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사내 이사 중에 한 분이 우리들 휴브레인 사내 이사로 재직이 되어 있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은행장님한테 돈을 입금한 한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초록뱀과 비슷한 라인을 타고 있구나. 그럼 두 개의 회사의 주체가 똑같은 거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겠죠. 그와 동시에 21년도 7월 30일 날 이넨트에서는 위메이드가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위메이드 김남국 의원과 엮여 있는 위믹스 아시죠? 15회차 전환 사채권을 취득을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가 순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21년도 8월 23일 날 와이더 플래닛을 갖다가 초록뱀 미디어가 갑자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빗썸 코리아에 초록뱀이 엮여 있고 거기를 갖다 만든 사람이 아티스트 컴퍼니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뭐 관계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와이더 플래닛이 8월 20일자 보면은 초록뱀 미디어가 50억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와이더 플래닛의 이정재님과 정우선님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아티스트 컴퍼니.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와이더 플래닛과 아티스트 컴퍼니 합병 가능성은 24년도 1월 8일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정재 씨는 양사의 최대 주주지를 확보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년 9월 13일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버키 스튜디오와 빗썸 라이브를 공동 설립을 하면서 블록체인과 라이브 이커머스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와 동시에 비덴트에서는 11월 15일자에 분기보고서에 장영구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여기 사내 이사로 들어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위메이드가 빗썸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거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면 22년도에 초에 위믹스로 수백억을 번 빗썸, 기습상장한 업비트, 코인 시장이 혼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 위믹스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빗썸, 업비트, 그 외에 이제 대형 거래소들이 거기에 이제 하면서 주가 변동도 엄청나고, 그 거래만으로 이제 빗썸은 수백억을 벌었다. 상부상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덴트의 위메이드에 투자를 하고, 그 비덴트는 빗썸을 갖다가 거래,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빗썸은 또 이제 거래수수료로 뭐 수백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위믹스가 발행한 양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수익분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300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22년 2월 10일 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메이드 위믹스 유동화 후폭풍의 주주 불안감 예전하다. 그리고 위믹스는 뭐 위메이드 전부 뭐 급여 위믹스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퇴출이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영상을 훨씬 더 빨리 올렸어요. 자, 그리고 22년도 3월 7일날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 성향 폐지나 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초록빔 블록체인 기술 신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또 17회차 그 전환 자체를 인수를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삐덕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내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곁다리를 치게 됩니다. 카이 ENM이 KNJ 리소시스와 25.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주들은 테마를 탈때 하나의 테마에만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걸고 다른 쪽으로도 곁다리를 걸거나 진행을 한다. 근데 이 부분이 2차전지였던 거죠. 요 동일한 기간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부분이 스물스물 과시화되고 있고, 뜬금없는 회사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주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리아 SE였고요. 어쨌거나 요런 내용에 스카이 ENM은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날짜가 22년도 4월 6일이고요. 자, 보시면은 위믹스 대량 매각 논란, 결국 법적 분쟁 하나, 요 기사가 또 일주일 후에 22년도 4월 11일 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빗썸 관계자들이나 이제 세력들은 이 위메이드 사태로 인해서 빗썸이나 가상화폐 쪽은 약간의 이제 흔들림이 있겠다, 리스크가 생기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물스물 2차전지로 돌렸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식으로 한컴 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 가상자산 안정성이 우려 제기된다, 뭐 6월 30일 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런 시기에 동일한 기간에 이런 골든골, 지금 이천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잡코인들과 그 다음에 뭐 청년화폐 뭐 기타 등등의 코인들이 엄청나게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진 형제가 관여가 된뭐 피코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코코인 이런 것들도 아마 이 시기에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상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당히 많이 만든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이렇게 비덴트 위짓, 갑자기 미국 FTX 빗썸 인수 추진에 뭐 강설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요. 나중에 이거는 뭐 아닌 뉴스로, 가짜 뉴스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럼 위짓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위짓 지금 보시면 다이소 종목으로 1,000원 미만의 종목입니다. 제가 세력지도에서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애들은 다 엮여 있고, 주로 유사투자자분도 여기서 펌핑을 좀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은 EM 코퍼레이션의 HLB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초록뱀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왜냐면 비덴트나 뭐 인바이오젠, 그 다음에 버킷스튜디오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빗썸도 있는 거고, 여기에 무슨 뭐또 엮여 있는 사람이 빗썸에 분명히 있는 뭔가가 있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지금 안 나요. 그래가지고 요건 찾아서 자료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상지카일룸 지금 엄청나게 주가를 뜨고 있는 엔캠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 2차전지로 폭망한 주식들까지 다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상화폐 사업을 접고 사실상 2차전지로 넘어갈 수 있던 게 어떤 거였느냐? 이 사건 때문입니다. 피디수첩, 박민영, 전 남친 강종현, 뭐 이런 식으로 빗썸 회장님 리스크가 터진 거죠. 22년도 9월 달에 디스패치 기자를 통해서 요 모든 것들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에서, 아, 이제 세력주에 갇히신 분들은 사실상 박민영이 여러분들을 도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코스닥에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박민영 때문에 세력주에 조금 더 손해를 덜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후에도 2차전지로 엄청나게 박살이 난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거나 더 이상 이제 빗썸 코리아와 관련된 것들을 세력들은 가져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루 만에 92% 폭락했다. 사이클럽 결국에는 빗썸에서 상장 폐지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믹스에 논란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폐지 상장 뭐 승인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뭐 불법 코인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이렇게 움직인 거죠. 보시면 22년 12월 12일 전에 이렇게 위믹스 상장 폐지 후폭풍이 일어났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굳이 이걸 방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강종현이 터졌기 때문에, 그죠? 22년 12월 24일 날 닥사가 위믹스 신뢰성 부재로 퇴출하기로 결정을 했다.
위메이드는 23년도에 11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얘들이 위믹스 상장했을 때 그때만 반짝 엄청나게 흑자를 봤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비덴트에서는 들어왔던 이제 장영국 이사가 나가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12월 15일 날 보유 목적 변경을 하게 됩니다. 경영권에서 단순하게 이제 투자만 하겠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투자만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싸이월드 Z 요코인은 국내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고 MEXC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GDC, 뭐 위너즈 여러 가지 회사들 많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위너즈 글로벌 거래에서 MEXC에 상장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되면서 또 아직도 뭐 피해자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모두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모든 테마주에서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테마주들의 주체들이 대부분 전부 다 세력 지분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력 지도주나 테마주를 보면서 뭐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올바른 유사 투자 자문이 아닌 엉망인 유사 투자 자문 그런 데 있잖아요. 뭐 회원가입비를 한 1,000만 원 냈어. 1,000만 원인데 손실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유사 투자 자문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1,000만 원 냈는데 여기도 똑같은 손실을 보고 또 딴 데 있어요. 제가 유사 투자 자문 사업을 자세히 보니까 유사 투자 자문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해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딩방을 한 번만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용 안 한 사람은 있어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든 이 주체들이 똑같은 회사였던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자 폐지하고 이름만 바꾸고 뭐 다시 돌리고 이런 경우도 꽤 있었고 이외에 있었던 모 회사가 하나의 주체였던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 테마를 갖다가 나는 분명히 그 가상화폐 테마를 탔어. 그래서 돈을 잃었는데 2차전지를 갖다가 만회를 하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2차전지도 똑같은 애들이더라. 이런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봤을 때 가상화폐 만약에 강종현이 걸리지만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도 조금 더 크게 가실 수도 있겠었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전부 다 2차전지로 갔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뭐 KNJ 리소스가 나왔던 부분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2차전지 가상화폐 이런 부분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자금들 분명히 차익을 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차익을 본 자금들은 어디로 다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